서울시가 민생경제회복과 저출산 대책에 투자하기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일상의 고통이 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계 출산율의 저하, 노인 인구의 급증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급한 문제이며 자립준비 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을 낼 수 있도록 통학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요금 인상분만큼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의 연간 목표를 13,000명으로 확대해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전세 사기에 대비해 청년 전월세 보증 보험료 지원 예산을 확충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자 수도 확대합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대출 이자를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하도상가, 공영도매시장, 공동주택상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어떤 시술을 받더라도 22회까지 지원받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 및 미혼 여성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24에서 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친인척에게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친인척이 없는 경우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합니다. 뉴스토마토 박용준입니다.